육면체 전개도를 이용해서 케이크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면체, 여기 쿠키가 있어요. 쿠키가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6cm 정사각형. 여기에서 손을 그어 보겠습니다. 밑면은 6cm, 그리고 케이크 상자 높이는 3cm로 잡았어요. 마주 보는 면이 서로 똑같게 합정이 되죠. 마주 보는 면, 마주 보는 면. 자, 그럼 이걸 잘라 보겠습니다. 손을 따라서 잘라볼게요.
잘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접어 볼게요. 한쪽으로 다 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이쪽 접어주세요. 여기서 똑같이 접어주세요. 접은 부분에 풀칠을 해줄 거예요. 풀칠해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되게 올려줄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기도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상자 부분에 케이크 손잡이가 있잖아요. 케이크 손잡이를 올려줄 거예요, 이제. 칼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남겨주시고. 이 부분은 지저분하니까 지우기를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자를 접어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쿠키를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잡겠습니다. 케이크 상자 완성. 케이크 상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에 맛있는 쿠키도 있어요.